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일곱 명을 이겨서 그 일곱 명들이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마술책만도 은이 5만여인데 은이 5만이었다는 말은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입니다. 연봉 20년치 연봉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11년 디오클레안 황제와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 황제 이르기까지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250년 동안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물론 25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5년 받고 15년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년 받고 10년 박해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박해가 간헐적으로 일어난 그 전체 기간이 250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하게 일어났고 더 멀리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는 신속하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화시켰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그런 매력들을 우리들이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이방 사람들, 로마와 스페인과 모든 지역에 흩어진 이방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초대 교회의 매력적인 일들이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교제와 위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건 사랑과 서로 나누는 교제와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위로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변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흘러 넘쳐서 채우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다가왔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도 극히 가난한데 자신들도 먹을 것이 풍족치 않는데 많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손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종을 존경하고 종이 마음에서부터 주인을 존경하고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사랑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구제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나 자매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말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눈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처럼 하이에나처럼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덮어주고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마치 비 오고 난 다음에 맑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분명히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시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성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을 버립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들어섭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걸핏하면 자기 부인 놓고 다른 여인에게 가서 몹쓸 짓 했다는 것 혹은 그 반대의 상황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마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질서와 질서는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걸어가는 것하고 줄을 맞춰 걸어가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좋은 아저씨예요, 나쁜 아저씨예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부도덕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은 낮과 밤처럼 구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악담을 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에 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목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네로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불로 태워 죽였던 그 네로 황제도 인정했어요. 나라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병들어서 앓고 있는 사람, 신음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관리들은 앞을 다투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병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체들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네로가 탄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로마의 관리들은 더 저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다는 말이냐.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소위 관리라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그래 저 우리가 혐오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냐.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성실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매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70% 예루살렘 인구의 7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위세에 눌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뒷날 재판하려고 옥에서 데려오라 하니까는 가보니 옥에 베드로가 없어요. 옥의 문도 다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다 눈 멀쩡히 뜨고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보안을 맡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오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얼마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게 됐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걸로, 하나님의 아들 죽인 걸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바르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시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베드로를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베드로를 채찍으로 때린 후에 놓아보냈습니다. 이 일이 만일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면 저절로 사그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너희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가말리엘 율법학자의 말처럼 그 이후로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로마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열심과 열정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열정, 사랑의 열정, 봉사의 열정, 전도의 열정, 거룩한 삶의 열정,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의미가 없어서 마치 더운 날 식물이 흐드러져서 땅에 넘어져 있는 것처럼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전도를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사랑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섬기는데도 열정으로 섬겨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도 가서 로마 시민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의 삶의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 멋있다.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친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런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도 선한 일을 향한 열정, 악한 일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예수 믿어보고 싶다. 매력적이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함과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면,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면,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점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탕하던 사람들이 단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술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남을 해치고 아무데나 드러눕고 하던 사람이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말씨가 단정하게 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그의 방탕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했던 점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남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변화를 목격하고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이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삶의 전과가 다 지워질 수만 있다면, 호적에 올라갔던 그 붉은 줄이 지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섬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짐승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에 내가 만일 목마르면 저 천천 만만의 산에 가서 짐승 잡아서 내가 그 피를 마시지, 내가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너희들에게 그거 해달라고 하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명예가 필요합니까? 영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하십니까? 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참 매력적이다. 어떻게 그런 신이 있는가? 우리가 아는 다른 신들은 별걸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역자들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 필요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저주와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귀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했습니다. 기도로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언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 누울 것인지 그들은 얽매임이 없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야, 매력적이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들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준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운 자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기독교의 매력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 어디서 저런 힘이 나왔을까? 저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에게 사지가 찢겨져 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했습니다. 찬송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세상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는 신앙을 붙들고 죽어갔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사람 몸 죽이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 주후 69년부터 155년에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 곧 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주후 155년경에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장작더미 위에 결박을 당한 채 서 있는 폴리카에게 로마의 집정관이 너무 안 돼서 사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굴복하라고, 한 번만 나 예수님보다 황제를 더 섬긴다고, 한 번만, 두 번도 하라고 안 할게,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답변을 한 후에 불꽃 속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소? 당신은 한 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 불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죠. 한 시간 불도 아닙니다. 불이 붙으면은요 3분, 4분, 5분 이내에 죽어요.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질식에서 죽어요. 산소가 없어서. 나야 잠깐 후면은 죽어 천국에 가겠지만 당신은 영원토록 들어갈 그 지옥의 불을 어떻게 하려고 하셔?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의식의 노예도 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의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이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비록 다른 사람보다 좀 덜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에 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밤낮 뒤집어져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시궁창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저 천국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은 가진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느냐?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리단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그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주일째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독교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 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향기에서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찬 냄새를 맡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